안녕하세요. 박사봉 TV의 박사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남북 탈출. 홍의를 기원합니다. 남북 탈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에 깔리면 엄청 괴롭죠. 그렇죠. 네. 엄청 괴롭습니다. 그렇죠. 나오는 방법도 좀 힘들어서 네. 헤맬 때가 많아요. 자, 우선 남북에 좀 이 스케이프는 항상 순서대로 깔리기 전, 깔린 후, 그 다음에 이제 제압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우선은 남북에 깔리기 전에 이제 약간 깔리기 전에 이제 가슴 대 가슴이 체스트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해줘야 될 게 무릎을 빨리 상대방 무릎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셔야 돼요. 남북에 깔리기 전에 아니면은 제가 조금 깔리더라도 약간 덤프해서 공간 만들어서 여기 하나를 딱 넣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목.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코에 힘을 주면서 쭉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재빨리 나와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렇죠?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상대방한테 깔리기 시작할 때 하나 쭉 턴해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깔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빨리 모양을 만들어서 탈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깔렸을 때 한번 상황을 알아볼게요. 깔렸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네, 남북에 딱 깔렸죠? 깔렸어요. 우선은 상대방 다리를 잘 보시고 좀 이렇게 모여져 있다 생각되시면 다리 손 하나로 상대방 다리를 이렇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 방향 45도 위 방향으로 브릿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선 상대방의 손이 저항이 없으면은 막고 브릿지하면 이런 식으로 운이 좋으면은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안 넘어가고 손으로 베이스를 잡거든요. 손으로 베이스를 잡으시면 아까랑 똑같은 동작으로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 막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손 막으면 다시 무릎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서 똑같이 이렇게 탈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깔려서 상대방이 이제 안정적인 자세를 잡았을 때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탈출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 깔렸어요. 깔렸으면 우선 이 팔뚝이 상대방 아랫배, 그 다음에 반대손 이런 식으로 딱 받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이 깔리면 이걸로 상대방을 좀 밀어주세요. 이걸로 밀어주세요. 밀고 그 다음에 다리를 이 주먹이 있는 방향 쪽으로 한번 크게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크게 수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릎이 상대방 아랫배 이렇게 딱 껴지게 상대방을 밀어내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막아주고 상대방을 밀어내면서 하나 탈출.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오는 방법을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남북 깔렸을 때 이번에는 양손의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상대방의 골반, 여기 좀 간지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밀면서 제 다리를 점점 아래로 그래서 상대방과 저의 공간을 많이 넓혀주세요. 자, 그래서 상대방을 밀어내면서 아래로 해서 일어나 보시면 제 머리랑 상대방의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공간이 생겼으면 상대방의 여기 안쪽 허벅지 방향에다가 제 다리를 꽂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확보 하다가 그대로 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체를 일으켜 세워보면 상대방 다리 사이에 여기 다리가 껴지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껴지면 그대로 일어나서 상대방 암드래그 방향처럼 당겨서 이렇게 백을 바로 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방향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공간 그래서 탈출 이런 식으로 백까지 올라와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난폭 탈출에 대해서 네 가지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배워봤는데, 난폭 깔리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케이프를 잘한다. 이거는 좀 사실 아이러니한 말이거든요. 이스케이프를 잘한다 하기보다 사실 깔리기 전에 사전에 탈출을 해주시고 사전에 상대방 차단하는 게 좀 더 주짓수를 좀 더 멋있게 하는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케이프는 물론 잘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거 연습 잘 하셔가지고 남북 탈출하고 통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집착하네요. 아재가 됐네요. 이렇게 아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성TV 문성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부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